날씨 좋아서 너무 다행이고 바람도 적당히 잘 불고 해도 이렇게 쨍쨍하게 있어가지고 사진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. 밝고 통통 튀는 만큼 이제 사진적으로 또 되게 그렇게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아주 싱그럽게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뜨거워요. 아찔해. 아이스티 같아 보여야 하거든요. 일하다 마시는 아이스티는 최고구나. 내가 이렇게 스포를 많이 하다니. 무슨 일 하고 있는 건지 몰래 나한테만 스포해봐.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. 아, 나 자켓 찍는다. 어? 자켓 찍는다, 자켓. 아유, 보낼 수도 없고. 뭐라고 스포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지? 뭐 그냥 오랜만에, 아, 오랜만에. 드라마면 오랜만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. 아, 사람들 다 오랜만에 아이스티 먹었다고 생각하네. 그동안 왜 안 먹었어? 질렸던 거야? 아니, 오랜만에까지 얘기했는데 모른다고? 뮤비 자켓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? 어, 쉿 하고 하트 이모티콘 보냈는데 뭐라고 올까? 이거 보냈는데 아, 나 입 닫으라고? 그렇게 왔어요. 아, 스포를 해줘도 모르다니. 느낌은 사실 이 곡의 내용을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평화로운 쪽으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됐고 느낌은 판타지스러운 그런 동화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잘 나오지 않았나. 저 원래 구두 신으면 못 뛰는데 오늘 한번 뛰어봤어요. 네,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드디어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아니시는데 제가 오늘 열심히 찍었으니까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러브쉿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